요즘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는 시점들이 또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알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난임 부부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난임 부부들이 좀 새롭게 찾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뭔가 사람의 손길, 그리고 과학의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생명을 만드는 이런 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제가 척척 박사가 아니고 마물 박사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 세계관, 한문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데, 바라기는 이뭐 나노 기술이나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저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단한 가지, 제 주변에도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심지어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또 성도들을 본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7년을 기다렸는데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같이 기뻐했던 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받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약들이 우리에게 흡수가 잘 되어서 하나님 간섭한 가운데 치료가 되어지고 나아진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섭리가 있다. 과학적인 방법,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그더 성경적인지 제가 그 부분 좀더 공부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될수 없는 것이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 가운데 저는 명확하지는 않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최소 6개월, 1년은 신혼생활을 꼭 가져라. 왜냐면 그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가지는 갈등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꼭그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1년이라는 시간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위로를 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함께 가까이 있는 분들과 같이 상담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그냥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아이 없이 두 부부만 같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그런 트렌드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살아가기가 사실 대한민국 살기 참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딩크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딩크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러나 성경에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가정사역자인 월트 트로비시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전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정을 세우면서 믿음의 전수,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표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딩크족에게 지금 혼날 것 같고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편해서.
우리가 좋아서. 결혼의 제정은 그냥 단지 남녀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힘겨워.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허리가 휘고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이 땅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 경제적인 게 쉽지 않지만 또 두 사람과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도 많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핑크족을 절대로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댓글 안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자 김상호였습니다. 저는 분당우리 교회 성도 김수현입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